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아픈 녀석들 제가 지금, 이 녀석도 지금 이쪽에서 물음이 왔고요. 자, 이렇게. 아침에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다섯 녀석. 여섯 녀석이네. 아이고, 얘는 노잘리나. 노잘리나라는 녀석인데요. 그나마 얜 여기서 이렇게 참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치유가 됐네요, 지가. 기특하게도 여기서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이 말랐는지 이렇게 통풍이 잘 되었었는지 딱 이렇게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딱 멈춰버리면 괜찮아요. 멈추면 세상 착하고 이쁘죠. 괜찮아졌네요. 얘는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잎은 다 떨어졌지만 여기서 또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케어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이런 입장에는 사이사이 이제 물음이 오면, 요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거나 약이 들어가면 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화엽 정리는 꼭 통풍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노잘리나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관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이제 제가 따로 모아놓고, 이제 살균 살충제를 같이 타서 얘가 물음이 온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습도가 요즘 없기는 한데요. 오히려 물마름이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마름이 좋고 통풍 바람도 좋기는 한데 얘네들이 지 몸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낮에 직광에 너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물음이라는 바이러스가 또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 또, 아, 나 진짜, 얘 트윈베리 진짜 나, 진짜 왜 그러는 거니, 너 트윈베리. 꼭 중간에서, 얘 중간에서 이렇게 꼭 무너지네요. 얘 무너져서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회복 못 하는 아이. 아, 얘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고요. 저 휴지 몇 장만 빼주세요. 짝꿍님, 네. 많이 좀 빼주세요. 예. 네, 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다 두세요. 그리고 바구니, 저 바구니에다가, 바구니 거 이리 줘보시고요. 예, 네,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아니, 휴지 놔두세요. 저쓸 겁니다. 자, 나이타 있으신 분은 나이타 갖고, 이렇게 저기, 한 번씩 불로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손질을 해놔요. 일단은 손질을 해놓는데, 이 손질 해놓은 게 내일 가서도 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또 하셔야 되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 물음 또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여기 요 사이, 요거 다 빼주셔야 돼요. 얜 가운데가 무너져 버렸네. 이게 아마, 젤 엄마. 그러니까 키우는 과정에서, 농장에서 키우는 과정에서, 물을 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요, 이게 코코피트 요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미소토나 이런 흙,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배합토들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키우기 위해서, 뿌리가 활착이 빠르게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상토를 그냥 조금씩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다 스크래치를 내서 뿌리를 내리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시고, 미소토 위에 얹혀놓으면 뿌리 잘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얘도 요런 식으로. 요거는 지금 자 제가 왜 가운데는 얘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렇게 잘라 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자르고 요거는 요대로 이제 제가 이제 키울 거면은 그냥 요 아이는 여기서 이제 흙 정리 들어가서요. 깨끗하게 요렇게 흙싹 밑에 뿌리 잘라 버리고요. 얘는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보면, 잘라보세요. 깨끗하게 또 나오죠?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뿌리도 금방 내려요. 요즘 아주 따뜻해갖고, 얘는 지금 각각 하나씩 다 뽑아야 됩니다. 왜? 여기 맨 안에 있던 엄마가, 이 아이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뽑아서 봤더니, 그냥 뿌리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그냥. 뿌리를 그냥 잘라내세요. 잘라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윈베리. 트윈베리 이렇게 됐고. 자, 얘 같은 경우 참 아이고.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또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물으면 얘도 또 똑같아요 지금. 얘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 미소토가 아닌 이제 그 키우는 흙 있죠. 등치 키우는 상토가 많이 섞인 코코피트 나무, 피트모스, 막 아니면 상토 성분이 많이 들어가 그런 배양도. 자, 이렇게. 아이고, 뱃속에서 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래. 아침에 제가, 자,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 머리를 잘라놨던 아이를, 온슬로우를 아주 예쁘게 키워놓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찾아올려나 모르겠는데, 실장님, 박 실장님, 이거 온슬로우, 내가 이쪽에 큰 거 하나 놔두냈어요. 여기 과에 보면, 이쪽에. 요 로제, 심어놓은 아이 앞에 로제. 이쪽에요. 요쪽 첩주 골목에.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커졌는지 제가 어저께 이제, 그늘에 뒀었어요. 그냥 거즘. 그냥 그늘에 딱 뒀는데, 저기 있어요. 저기 로제 뒤에 있어요. 예, 큰 거. 아주 얼굴 큼딱한 애 하나 있습니다. 네. 온슬로우 큰 거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이는데. 네. 지금 저 아이가 제가, 생장점 있는 데서 잘못돼가지고서, 이 아이 같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자, 이 아이를 제가 여기 머리 한쪽을, 자, 이게 온 머리, 이런 머리 하나였어요. 이 아이를 여기를 가운데를 툭 잘라놨어요. 그래갖고 나도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생겼어. 이게 다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항상 다부님 쳐다보고 다니면서 언니 저기 온슬로우 예쁘게 나더라. 저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예쁘게 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늘 쪽에다가 제가 몇 개월을 방치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그늘도 아니고요. 저기 맨 앞부분 반그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약간 옷자람은 있긴 한데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다 하얀만 지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적심이래도 그때는 자연군생이었는데 적심이 돼버렸죠. 제가 얘를 잘라내면서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빨리 발견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도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밑에가 망가졌으면 쟤처럼 잘라낼 거고요. 밑에가 망가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중간에서 물을 잘못 보니까 꽃대가 많아요. 지금 그 제가 지금 꽃대를 몇 개 뜯어냈잖아요. 이 꽃대에서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지금 전부 다 이게 꽃대예요. 지금 꽃대가 지금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이 꽃대들이. 요거 보세요. 요게 꽃대예요. 자, 이거는 꽃대고, 이거는 이 노제트. 자, 요게 꽃대예요. 요 녀석들이 꼭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릎이 오게끔. 그래서 이 꽃대 제거도 잘해주셔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꽃대 제거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꽃대가 마르면 진짜 얼렁얼렁 떼어주시는 게. 그리고 꽃대를 떼고 나서는 물을 위에다가 얹혀, 이렇게 물을 주시면 안 되고요. 또 꽃대를 떼기 전에 물을 또 주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뭐, 익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얘 속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아주 예뻐요. 지금 하엽 정리만 안 됐을 뿐이지, 이쁘네요. 괜찮네. 이 물음을 빨리빨리 발견하면 얼른 뜯어주고요. 가위로 잘라주고, 쳐주고. 이렇게. 그러면 요 보세요. 이것도 여기도 꽃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꽃대 때문에 애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무름 원인 중에 하나도 꽃대에도 있습니다. 꽃대에 물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저희가 꽃대 제거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하엽 정리도 잘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자, 이 안에가 이제 통풍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통풍 참 잘 될 겁니다. 제가 하엽을 떼줬으니까 이렇게 하엽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엽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꽃대가. 세상에. 이걸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제가. 자, 나쁜 거죠. 나쁜 게 아니라 바쁜 거죠. 나 안 나빠. 바빠. 진짜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자, 어디가 물음이 있었어 할 정도로 아이가 깨끗해졌잖아요. 자, 이런 아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새꾸는 딸려 나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요, 하엽을 뛰다 보면 이렇게 새꾸가 딸려 나와 버려요. 그래서 물음이 오는 경우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다고 그랬죠. 새꾸가 있을 때도 하엽이 지기도 하지만 얘는 아까 물음이 많았어요. 진짜 꽃대 때문에 물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 안을 보니까 안이 너무 깨끗해요. 지금 깨끗해서 뭐 해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이제 통풍 잘 되게, 얘 이제 잘 클 겁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자, 요렇게 해서 또 세 번, 이 아이 또 요렇게 했고요. 자, 꽃대 때문에 타고 내려간, 그리고 자, 또 이제, 이 아이는 우리 팀장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 실장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자, 저 웃음소리 어떡할 거야. 자, 요거 한번 빼볼게요, 지금. 요거는 생장점에서 망가졌네요, 고객님. 자,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에서 망가졌어요. 자, 이렇게 생장점에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면, 자, 여기를, 자, 이렇게 보면 까맣잖아요. 여기 까만 거 보이시죠? 얘는 잘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자, 요거는 또 칼을 약을 한번 또 쳐서 약에다가 이렇게 닦아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라낼게요. 자, 제가 자를 때요, 요거를 하나, 요렇게, 입을 하나 떼내세요. 입을 쉽게 하나 떼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떼내면 옆에 있는 아이, 괜찮은 아이는, 또, 괜찮은 녀석은, 자, 요것도 떼어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싹, 깨끗이, 싹 해줄게요. 아우, 깨끗해요. 또 깨끗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약 쳐주고, 네, 요렇게 놔두고요. 또 얘도 한번 잘라볼까요? 어차피 잘랐으니까 얘도 한번 싹 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왜 아까 거기서 그렇게 병이 났는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도 지금 빠지죠? 자, 여기서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서도 잎사귀를 뜯고 여길 볼까요? 계속 뜯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아이구야, 요렇게. 자, 여기 꽃대 보이시나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이거 꽃대예요. 자, 얘 물 타고 내려갔어요. 우리 실장이요, 막 약물 주면서요, 안 털어준 거예요. 이거 이 꽃대에서 병이 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얘 멀쩡하잖아요. 근데 요 병이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를 살살 한번 긁어볼게요. 아유. 약을 줘도, 아닌데요. 그 말은 아닌데요. 자, 요렇게. 근데 나한테 이제, 요거는 무겁기 때문에 이래요. 우리 창들도 많이 보시면 요렇게 나이테처럼 이게 있어요. 이거 무거우면 이렇습니다. 이거 갖고 또 망가졌다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 때문에 요것도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요 아이는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해줄 때도 됐어요. 오래됐었거든요, 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이제 이 아이 또 무릎이 온 아이, 이제 생장점에서 꽃대 타고 온 아이들이 참 많지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게, 이것도 지금 응애가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 떼어내니까 깨끗하죠. 이게 깨끗해졌죠. 자, 또 여기도 요렇게. 자, 여기도 얼른 떼어주고요. 여기도 응애가 있어서 제가 약을 위해서 흠뻑 주고 물을 안 털어주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얘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아주 응애가 아주 위에를 다, 생장점 있는 데를 다, 스크래치를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보여, 이제는 조금 덜 보이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응애약을 흠씬 주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합니다. 자, 얘는 한번. 요즘 요런 아이들 제가 하느라고 아침에 오면 한, 기본이 세네 아이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진짜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케어해야지, 또 심어놓은 아이들 케어해야지, 또 이쁜 아이들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려야지. 자, 요 아이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약물을 한번 쳐서 여기를 볼게요. 약물을 쳐서 한번 여기를 닦아볼게요. 약물로 어떤지, 목대가 어떤지 볼게요. 자, 요렇게 보고요. 이렇게 까볼게요. 요거를 요렇게. 그리고 자, 요거는 잘라줄게요. 저는 이런 거 잘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깨끗하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스크래치 내서 요거 뭉쳐진 거. 뭉쳐진 거는 꼭 때같이 뭉쳐진 거는 이렇게 깨끗이 뜯어버려요. 그냥 미련도 없이. 더 자를까요? 그냥 마저 자르자. 속이 어떤지 보게. 자, 자 이렇게. 얘가 나이도 있는 아이가 이랬었네. 세상에. 미안하다 얘. 내가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약으로 한번 하고 또 다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바람 뿜뿜이 해서 볼게요. 네, 요렇게 요렇게 놔두고요. 이 가이아는 이게 초이 가이아입니다. 근데 오자 왔는데 농장에서 왔는데 이게 응애를 좀 탔었어요. 그래서 응애약을 제가 잔뜩 뿌렸었어요. 잔뜩 뿌려갖고 아예 머리부터 그냥 푹 담가놨었어요. 화분채로 그냥. 그랬더니 이렇게 물음이 왔어요. 물도 안 털어주고 갔던 거죠. 잘 털어주고 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제 통풍 잘 시켜서 말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뒤집어서 먼저 말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이아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하루에 몇 녀석씩을 아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손이 몇 개월도 부족할 만큼 아주. 여기는 이제 제가 다시 좀 치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이거는 어저께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물음, 그 아이들인데요. 자,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루 정도 말르면 꾸둑꾸둑해져요. 이 꾸둑꾸둑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신고 싶어. 그냥 하루 정도 됐는데도 나는 얘를 신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루툰가루를 살짝 바르시면 밝은 젤을 바르면은 더 빨리 뿌리가 발근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루툰가루 바르셔도 되고 나는 루툰가루 안 발라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 자 이제 이 아이 이 아이는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말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제가 또 오늘 케어한 아이, 또 오늘 케어한 아이들. 자, 요 아이 아까 이게 아마 코사지란 아이일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초이가이야. 얼굴 이쁘게 생겼죠. 이 이쁜 아이를 제가 이 생양심인데 막 스크래치 나듯이 점점점점 아주 이렇게 다 파먹었더라고요. 응애가. 그래서 제가 약을 흠뻑 그냥 애를 있는 대로 묻어놨더니만 물에다 담궈놨다가 했더니 애가 이렇게 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아이들 또 아침부터 또 처치를 했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균제를 뿌려서 해놓을 거고요. 일단은 제가 요 온슬로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려놓았던 아이. 머리가 딱 얘처럼 딱 여기서 꽃대에서 물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머리를 딱 잘라놨었는데 요 잘라놓은 만큼에서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잘라놓은 만큼에서 이만큼이 나와서 이렇게 컸고요. 예쁘게 컸습니다. 이제 얘는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한 애로 잘 컸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아이 이제 요거는 노잘리나. 노잘리나는 이제 지가 치유를 했어요. 여기서 물음이 와갖고 이제 하엽도 띄워주고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 좀 주고 잘 챙겨주고 약 좀 주면은 약은 이미 줬지요 뭐. 그러니까 아마 하엽 때문에 이 물음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윈베리. 트윈베리는 지금 하나씩 전부 다, 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약을 쳐서 제가 얘는 일일이 하나씩 다 뽑아야 돼요. 뽑아서 얘는 하나씩 다 이렇게 말린 다음에 얘처럼 어저께 보여드렸던 이 먼너처럼 꾸덕꾸덕 다 말린 다음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침에 또 무릎맞던 아이들, 또 우리 고객님들께 또 이 무릎맞던 아이들을 제가 아침부터 또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 이렇게 요렇게 처치하시면 되신다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 온슬로처럼 얘처럼 무릎이 이 가운데 꽃대 타고 무릎이 왔던 애를 딱 요만큼을 잘라냈던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 그게 마지막 잎들이 이거예요. 마지막 잎들이 이 넓은 잎들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무릎 온 아이들 처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즘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오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손을 봤어요. 아, 얘가 왜 원인이 뭐였을까? 꽃대였나 보다. 약물을 해주고 제가 물을 들틀었나 보다. 그래서 꽃대 타고 내려가서 아이가 이렇게 약물, 그 무릎 무릎병이 왔나 보다. 아니면 얘는 어머 무릎이 얘는 어디서 왔을까? 어머 얘는 내가 응애 때문에, 얘는 충 때문에, 딱지 때문에 약을 뿌렸는데 내가 충분히 통풍을 못 시켜줬구나. 이거를 우리 고객님들이 왜 그랬나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아 얘는 뿌리가 망가졌구나. 그거를 이렇게 원인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실력이 느세요. 항상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셔야 실력이 느십니다. 그래야 애들 케어하는 방법도 느십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햇빛이 내리쪄서 저는 지금 한 2, 3일 약을 쳐놨기 때문에요. 어제부터 지금 나오기만 하면 차광을 쳐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때문에 또 화상을 입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알사탕 새순 나온 아이들이 막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침부터 차광을 쳐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푸트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